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소년 시절에 해적에게 납치됐습니다. 몸값으로 2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.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308억 원이나 되는 거금이었습니다. 그러나 카이사르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내 몸값이 겨우 20달란트밖에 안 되는가? 50달란트로 올리라고 했습니다. 마태복음 27장 9절입니다.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,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 30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을 겨우 은 30세겔로 계산했습니다.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. 하나님 우리의 값을 치르기 위해 독생자로 지불하셨는데 유다는 겨우 독생자를 노예의 값으로 팔았습니다. 우리는 예수님의 값을 얼마로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까?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.